스타크래프트의 자존심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차 스타비자리그 1차 비자리그 철구 선수가 나왔는데 과연 그 1차 때 정말 강력했던 철구 선수 오늘 16강에 갈 수 있을지 상대는 강태환입니다. 경기 해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진영이 강태환 선수입니다. 철구 선수 7시고요. 1차 스타비제리그 우승자 철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네. 기대하고 있고 뭐 사실 실력적인 부분에서 요즘 뭐 많이 기량이 떨어졌다라는 뭐 그런 평가도 있는 만큼 이 두 철구 선수 강태환 선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철구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 BJ리그 우승자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그닥이라는 거예요. 나왔다 하면은 뭐 3분 칼에 이런 별명이 얻어졌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로 좀 철구 선수가 침체기에 있는데 이런 와중에 뭔가 좀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첫 상대가 강태환 선수입니다. 그렇죠. 강태환 선수가 오늘 타 리그에서 결승전에서 유진우 선수와 경기에서 3대0으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3대0으로 유진우 선수를 잡아냈단 말이죠. 저그전 지금 강태환 선수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강태환 선수 굉장히 강한 선수고 로스템 클랜에서 현재 1군입니다. 예, 클랜전 나올 때. 그리고 지금 철구 선수가 처발릴 준비됐냐라고 하니까 강태환 선수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강태환 선수가 이렇게 그냥 좀 약하게 말하는 거는 분명히 그 게임 속으로 이야기하자 뭐 이런 거겠죠. 철구 선수 채팅에도 굴하지 않는 뭐 그런 강태환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뭐 철구 선수한테 깝쳤다가 경기 말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채팅을 최대한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환 선수는. 그렇죠. 7차 스타비제 리그의 16강 오프라인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선수 1위가 하늘, 2등이 철구 선수거든요. 그만큼 그 채팅으로 많은 선수들을 멘붕을 시키는 뭐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철구 선수의 이런 채팅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이 안 휘둘리는 것도 지금 이 나오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애초부터 박성준 선수가 했던 것처럼 뭐 이그노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뭐 철구 선수의 오늘 채팅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 그쵸. 우선은 뭐 지금 어쨌든 철구 선수 뭐 사실 1차 스타비제리그 처음 제가 개막을 할 때마더라도 거의 1년 반 전이었는데 그때 철구 선수랑 거의 진짜 타비제이들이 거의 안 하려고 했었어요. 거의 도토리빵 같은 거에도 철구 선수 많이 땄었고요. 그리고 그 진웅 선수를 상대로 4대1로 1차 타비제이를 우승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뭐 리그가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철구 그때 당시에 철구는 진짜 아프리카의 3종족 다 합쳐서 솔직히 원탑이었죠. 네네. 네, 지금은 일단 뭐 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강태환 선수가 사실 못하는 아마추어 선수가 아니라 철구 선수의 팬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철구 선수가 16강 그냥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같은 조로 보면은 BJ 온돌 선수, 저그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이 또 저그를 굉장히 잘 잡는 또 이카루 선수까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누가 올라갈지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게임으로서 그 선수들이 이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강태환 선수나 온돌 선수 같은 경우는 철구 선수 해처를 깨는데요. 네, 어느 정도 뭐 데이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예상을 섣부르게 예상하기 힘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 SG 환기가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철구 선수 저글링이 자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그 명언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그 명성을 이제 생각해서 그 뭐였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지 아십니까? 기대해서 제가 말하려는 거? 아니요. 그 뭐였지? 여러분 뭐였죠 그거? 뭐에 취한 자 뭐 어쩔 수 있잖아요. 명언 뭐죠 여러분? 네 아무도 모르시나요? 네 자 채팅을 올려놓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긴말로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요? 저보고 개소리 하지 말래요. 어떤 분이 술에 취한 자 술로 망하리라 이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 좀 올려달라 그러는데, 아, 소리가 좀 작나요? 알겠습니다. 네,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뭐 이런 말, 맞습니다. 예. 진짜로 최고 선수가 뭐 네.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예, 예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아프리카 스타 BJ들의 그 시스템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선수들 게임하는 것도. 그렇죠. 예전 자, 뭐 가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강태환 선수가 네. 보이시다시피 선앤배 오베럭이라는 전략을 준비해 줄것 같고요. 철구 선수는 펑크 하나 짓고 일단 드론부터 우선적으로 치우면서 뮤탈리스 준비하고 있는 전형적인 체제입니다. 일반적인 체제. 그렇죠. 우선 뭐 지금이라서 SG 환기 들어와서 그래서 보는데 최우 선수 발업이 지금 됐죠. 자, 잡아냅니다. 잡아내고 우선 뭐 지금 강태현 선수 사실 오늘 그 어떻게 보면은 첫 리그 출전. 첫 리그 출전에 어제 이창우 선수가 굉장한 이슈를 나오면서 16강에 진출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지금 저글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뭐. 계속 도배하면은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니저분들 지금 계속 도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강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베스야 바로 강퇴시켜. 벙어리지 말고 강퇴시키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경고. 예, 지금 본방에는 채팅창이 아예 도배로 지금 자꾸 그 테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강퇴 굉장히 잘 시킵니다. 예, 괜히 강퇴당하고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도배하지 마세요. 그냥 좋게 말할 때. 자, 여러분들 지금 자, 마린들이 한번 일단 나가죠? 첫 출발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네. 보시면은 철구 선수가 대각선. 뭐 네. 대각선이라는 거는 철구 선수가 좋다라고 볼수 있는 게 테란다 적이 아. 전에서 초반에 압박을 안 받고 적을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많이 쬐고 지금 이제 스파워뿐만 아니라 히드라인도 빠르게 올려주면서 근데 예, 지금 뮤탈 스캔이 뿌려졌거든요. 네, 뮤탈 이후에 바로 히드라 빠르게 넘어가겠다는 거죠, 러커로. 그러면서 다저씨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스캔이 정확하게 잘 뿌려졌는데 최고 선수가 좀 거리상 조금만 더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최고 선수가 두개다 걸린 것 같거든요, 건물이 지금. 아, 네, 그러면 히트라이더니 빠르다라는 거를 확인을 네. 했으면은 뮤탈리스크를 좀 오랫동안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약간 깨져요. 약간 목소리 약간 깨집니다. 와, 네, 좀 낮춰주시고요. 최우선수 뮤탈은 게 잡힐 뻔했어요. 네. 자, 자, 뮤탈리스크 돌리고 있고요. 이게 지금 9뮤탈이 아니라 원래 3의 처리에서 9뮤탈을 바로 찍어야 되는데 네. 히드라덴을 빠르게 올리면서 러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렇죠. 뮤탈 두 이러면은 개를 뽑을 자원으로 러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소수 뮤탈로 시간만 끌고 러커를 최대한 빠르게 뽑아주고 5시를 돌리겠다는 생각인데 이 러커 나오기 전 타임에 분명히 압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뮤탈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저글링과 한번 잡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잡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공일업된 마린이기 때문에 뮤탈의 숫자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자, 다시 빨리 럴커가 준비가 돼야 돼요. 강선수 다시 뚫으면은 이거는 경기 끝나버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마린드 더 추가되죠, 지금? 그렇죠. 이게 일명 뭐 7뮤탈 투러커라고 9뮤탈을 뽑지 않는 그런 빌드인데 네.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강태환 선수가 시간을 주면 안 되거든요. 목소리 좀 뮤탈이 내 낮추세요. 소수밖에 목소리 낮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깨져요, 깨져요. 자, 마린드 내려오고 있죠. 아아아. 아, 아. 네, 마이크 찢어집니다. 좀만 더 낮춰주세요. 자, 말씀해보실래요? 아, 이러면서 그렇죠. 우선 마린들 내려옵니다. 공일업템 마린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뮤탈로 그래도 좀 마린들을 잘라주고는 있지만 자 다시 쪽 럴커 자 네, 이게 뮤탈이 뭐 많아요. 굳이 마린 메딕 병력들 다 싸먹어줄 필요 없고 그냥 시간만 끌어주면 러커만 띄우게 되면 철구 선수가 5시 찍히면 어쨌든 간에 출발 좋습니다. 이제 네, 다시 러커 나왔죠? 시켜내야죠. 네, 러커 나왔고 네. 이게 약간 역언덕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압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러커 3개까지 나오고 5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5시는 충분히 지킬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 빠르게 에그 갑니다. 터져요. 아, 두개다 떴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고. 아, 이거는 강퇴 실수죠? 네, 이게 좀 무리가 있는데 어쨌든 뭐 지켜냈고 철구 선수가 그러면서 오베럭스를 일단 오베럭스가 강한 게 뭐냐면 360 멀티를 좀 초반에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세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테크도 느리고 여러 가지로 강태환 선수가 불리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그 강태현 선수가 약간 방문자 마린 컨트롤에 실수가 나면서 자 마린이 한번 센터 쪽. 자 방문자 취소를 한 거라고 하네요. 럴커 잡힌 게 아니라. 자
드론들도 지금 다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철구 선수의 그 첫 경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강태 선수가 오히려 다 쪽으로 가지만 지금 생각보다는 악보하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선앤비 오베럭스를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의 대안법으로 대안책으로 나온 빌드가 바로 철구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빌드 빠른 럭커인데 네. 지금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탱크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 철구 선수는 하이드 가고 가디언 가고 네. 네, 디파이어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뚫을 수가 없고 철구 선수는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안전해요. 이 정도면 그렇죠. 우선은 뭐 이 럭커 세기가 사실 뭐 여건덕이라 하더라도 마린들이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강태현 선수 자 마린들 다시 쪽 그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강태현 선수 여기서 무리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일단 뭐 정면 쪽에 센터 쪽에 마린 메딕 보유를 하면서 그리고 빈집 대비를 해주면서 베셀까지 띄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선 뭐 철구 선수 초반 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강태환의 그 나오는 병력이라던가 지금 운영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강태환도 확실히 그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진짜로 BJ는 별로 안 했지만 네 확실하게 오베럭스에서 물량 뽑아내는 게 장난 아니고 베럭스가 놀질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강태환 선수가 어느 정도 일단 실력이 네, 출중한 선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분위기 그렇게 좋지 못해요. 저 강태환 선수가 네 방금 키드 개설이 안 논다 그랬는데 베럭이 노네요. 어? 이러면서 강태현 선수가 지금 사이버에 나오자마자 투탱크 끌고 한번 같이 내려갈 것 같은데 사이버에 나왔습니다. 이제 내려가겠죠. 하지만 이제는 철구 선수가 디팔러가 나온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저 타이밍 그렇죠. 이러면서 가디언까지 준비하는 이 철구 선수의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이 모든 게 지금 철구 선수 계산된 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경기 어느 정도 7m 트러커의 그 빌드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러면은 철구 웃어요. 철구 선수 이거는 네. 지금 디팔러 타이밍이 졸리 빠른 거거든요. 11분 20초 때면은 그렇죠. 그리고 네. 일단 뭐 하이브 그 디팔러로 막아내겠다라는 거고 디팔 거기다 베셀까지 잡혔기 때문에 디팔러를 끊어줄 수 있는 유닛이 없습니다. 5시 앞마다 디팔러로 막고 문제는 철구 선수의 가디언이 또 앞마당을 괴롭혀줄 거거든요. 이제 아 럴커 4개 있고요. 지금 이거는 탱크 2개 자리 잡습니다. 이쪽 하지만 철구 선수 이제 디팔러 나오고 이쪽에 추가 병력까지 끊어줍니다. 철구 선수 이야 역시 철구 선수는 뭐 다른 종족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테라저 하나만큼은 진짜 잘해요. 아 키키 우선 뭐하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팔러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막아내죠. 이건 막아냅니다. 네. 아 철구 깔끔한데요 지금 게임. 그렇죠. 거의 뭐 완벽에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철구 선수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철구 선수. 철구 선수답지 않은 플레이예요. 네. 자, 뭐 예전에 그 1차 BJ리그 때 그때 당시를 연상시키는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철구 선수가 16강 올라가냐 못 가냐 뭐 많은 분들이 말들이 많았는데 야 이거는 지금 첫 번째 경기만 봤을 때 철구 선수 야 잘하는데요. 네, 강태현 선수 못하는 선수가 아닌데 일단 첫 경기를 뭐 거의 압도적으로 잡아내고 있어요. 강태현 선수 상대로. 그렇죠. 철구 선수 하이브테크 운영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지금 답답하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네. 자 거기다가 일단 이러면서 이제 강찬 선수 투스탑과 포트까지 올리면서 SK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 자, 첫 베슬이 잡혔다 보니까 그것도 타격이 크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철구 선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5시 앞마당 4개스 그리고 동시에 10시까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철구 선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울트라스크 캠 올라가도 지금 챔버가 더 올리고 있네요 지금.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앞마당 쪽에서 강태현 선수 앞마당 쪽에서 가디언이 준비가 되고 있죠 이제는. 그렇죠. 가디언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철구 선수가 어찌했든 뭐 두세 번 계속 다 막아냈고 이 병력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타격 줄 수 있는 뭐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플래그죠. 네. 자 18로 각성 뿌리고 플래그까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철구 선수는 철구 선수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 한 번씩 필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디팔러가 잠시 뭐 없는 타이밍에 뚫려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씩 종종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없다라면 디팔러만 꾸준히 잘 뽑아준다면은 철구 선수가 이거는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이제. 그렇죠. 하지만 절대 그 강태현 선수의 그런 뭐랄까요 게임에 있어서 강태현 선수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근데 마린들이 이것도 미스. 자 이거 앞마당에 가디언과 동시 타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태현 선수가 네. 잘 패치를 못해준 부분이고요. 아 강 나가라 뭐하냐 잠자냐 키키키 웃는 철구 선수예요. 아 강태현 선수 열받죠. 첫 게임 시작하자마자 철구 선수 엔트리 나왔을 때 할만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막상 하니까 네.
최우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는 저희도 야 이렇게 그 최우 선수의 실력이 굉장하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최우 선수가 오늘 이번 존에 굉장히 좋다 볼 수 있는 게 테란전이 진짜 잘하거든요. 그때 소닉님이 올스타 소닉 올스타 했을 때 익명 상대로 테란 상대로 철구를 내보낼 정도로 한때는 진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좀 허술해진 건 있지만 지금도 그때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구 선수가. 그렇죠. 철구 선수. 예, 네, 지금 아이러니 디팔러가 다시 한번 컨디션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중요한 건 울트라스크 캐버니 두 개까지 사베로 사베 한 마리 잡아냅니다. 철구. 자, 럴커도 올라가는데요. 지금 저글링 럴커 드론까지 올라. 드론 올라가는 거는 뭔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아우. 드론 살립니다. 드론 살립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해처리 지겠다는 것 같은데요, 서구 선수가. 아, 이거 안 맞아도 좀 위험하고요. 멀티 쪽까지 위험해지는 강태한 선수예요. 네, 채팅으로 안 되면 경기로 보여주는 거죠, 서구 선수가. 잠자냐라고 웃고 있는 철구 선수예요. 강태한에게 잠자냐 하고 있고, 강태한 선수 지금 굉장히 빡칠 겁니다. 아, 저녁 9시다. 이제 좀 일어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빙다리 핫바지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철구 선수.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어이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 존내 집중하면서 하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아 플래그까지 뿌리십니까? 아 강자 선수 진짜 플래그 힘드네요. 어쨌든 본진이 배럭의 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아 이거는 경기 힘들죠. 강태현 선수 GG가 나옵니다. 강태현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철구 선수입니다.